안녕하십니까? 제이슨 킹수석입니다. 4시, 한 5시에, 4시가 원래 이렇게 생겼지? 네. 90도가 된다, 그러면. 4시 조금만 넘어서 될 수도 있고, 4시 훨씬 넘어서 될 수도 있지. 그쵸? 근데 어차피 이게 몇 도였어? 120도였지? 네. 그러니까 30도만 따라잡으면 되지. 그렇죠. 그러면은 1시간에 아 1분에 0 5.5도 X가. 5.5도 따라잡으니까 30고 5.5x니까 30분에 5 5.5분에 30이니까 11분의 60 그래서 되겠지.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80도 따라잡아야 되니. 180도 따라잡아야 되니까 180과 5.5를 해주면은 210 210 520 11분에 420분. 오케이? 네, 그 다음에 겹칠 때의 시간까지 구하면 돼요. 겹치면 120도니까. 120도니까 5.5를 120도로 나눠주면 돼요. 120, 1200, 5.55분에 1200이니까 11분에 240.